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점심시간 지나서 산행을 출발했습니다. 8월의 마지막 날 가장 더운 것 같습니다. 지금 13시 현재 기온은 35도를 가리키고 바람은 시속 4km 정도 붑니다. 아침 일출은 05시 32분이고요. 일몰은 19시 34분입니다. 좌측에 소백산 도솔봉, 우측에 소백산 천문대, 이쪽 저쪽에 오늘 뭐 날씨는 엄청 좋습니다. 좌우에 큰 봉우리들이 엄청 잘 보이네요. 자, 8월의 마지막인데 또 8월을 마무리하려고 황구는 또 산으로 갑니다. 오늘 평지의 온도가 35도니까 산에 가면 거의 한 40도는 안 되겠습니까? 오늘도 새로운 곳으로 가서 답사도 하고 산행도 한번 해볼게요. 계속 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이제 오늘 산행을 출발했습니다. 강 쪽에 이 하천 쪽에 절벽인데 겨울을 건너서 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옆으로 해서 능선 타고 정상적으로 진입해야 됩니다. 황구도 처음 오니까 지금 올라갈 길 찾는 게 어렵습니다. 숲이 워낙 우거져 있고 이래서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돌아가는데 일단은 올라가서 길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오늘 준비물은 물은 1리터 각각 2병이고요. 식량은 초콘 각각 2개, 비상식량은 초코바 3개입니다. 자, 오늘도 처음 오는 장소인데 오늘도 와서 기물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시간이 오후 2시 30분 최고 더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장가 보겠습니다. 절벽은 자유다! 출발! 자, 이제 본 산행지 능선으로 진입했습니다. 길이 없어서 한참 돌아왔습니다. 이거 이 뒤편이 강쪽에 절벽 같거든요. 자, 저 건너가서 절벽이 있는지 또 도라지기를 볼만한 장소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그나마 이게 북벽이라서 북쪽 방향이어서 해가 아직까지 덜 옵니다. 안 그러면 엄청 더웠을 겁니다. 아이고, 덥긴 덥습니다. 자, 이제 능선 타고 뒤로 넘어오니까 보시죠. 절벽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직 도라지 삭대나 보라색 꽃 같은 건 안 보입니다. 이런 벽들이 꽤 좋은데 이런 것들은 진짜 숨은 벽이거든요. 아직 뭐 보이진 않습니다. 저 뒤편에 진로는 급경사거든요. 여 위로 올라가서 로프 타고 이 난간에 서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런 곳에 도라지가 있으면 진짜 좋은 게 있습니다. 아직은 안 보입니다. 자, 이제 장비하고 다 세팅했거든요. 로프 세팅해서 이 아래가 절벽인데 내려가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와, 지금 모기가 기회때같이 덤벼듭니다. 자, 내려가 볼게요. 자, 이제 안전벨트 타고 카라미너랑 팔짱기를 세팅했습니다. 로프를 중급에 참나무 연결했으니까 이쪽으로 한번, 이 옆으로 한번, 옆으로 이동하면서 도라지가 있는지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지금 로프가 한 15m 내려와서 절벽 난간에 섰습니다. 야, 이런 자리가 참 좋은 자리인데 감춰진 절벽이거든요. 보라색 꽃도 안 보이고 도라지 삭대도 안 보입니다. 전혀 안 보입니다. 올라가서 이 좌측으로 좀 한 30m 이동해 볼게요. 아직은 안 보입니다. 없을까요? 도라지가 있다면 원래 저 아까 황금 로프 세팅하는 그 장소에도 어린 도라지들 하나씩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거든요. 자, 좌측으로 좀 더 올라가 볼게요. 그리고 아까 로프 세팅할 때 모기가 개떼같이 덤벼들더만 얼굴에도 한 5~6방 물린 것 같습니다. 자, 좌측으로 한 30m 꺾어서 지금 한 20m 내려왔거든요. 여기니까 보시죠. 이야, 있기는 있습니다. 보라색 꽃이 청청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가 있으면 저 옆에 또 있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은 다른 꽃들은 또 없습니다. 야, 이거 하나 있습니다. 중급점 안 되는 삭대. 이쁘기는 참 이쁜데. 자, 이거는 황구가 건드릴 만한 그런 사이즈가 아니죠.
올라가서 로프를 좌측으로 한 30m 때 꺾어서 저쪽 능선으로 또 내려가 볼게요. 일단 자원이 있는 것은 확인했으니까. 그리고 지금 꽃도 피어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것이 있다면 또 꽃이 피어 있을 겁니다. 올라가기 전에 여기다가 도라지실을 한 20개 신고 올라갑니다. 자, 로프를 좌측으로 한 10m, 20m 더 꺾었습니다. 더 꺾어서 지금 한 15m 내려왔거든요. 절벽 난간인데 저 아래 안 보시죠? 한 7, 8m 아래쪽에 저 꼴라리 쪽에 보라색 꽃이죠, 저거는. 자, 저 아래까지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한 20m 정도 내려오니까 이 보시죠. 중급에 보라색 꽃이 있죠. 있는데 중급에 삭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위 사이에 있거든요. 이거는 공간이 없습니다. 요 아래쪽에도 지금 삭대가 하나 있는데 생각보다는 자원이 없는 겁니다. 자원이 왜 없는지 홍구가 내려와 보니까 알겠습니다. 여기 지금 요거는 바위가 깨진 흔적이 있거든요. 손탄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 위에 쪽바위 같은 거 가위를 하나 놔두고 간 사는 게 있네요. 올라가서 한번 살펴볼게요. 다 손탔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러면 분명히 도라지 없을 자리가 아닌데 싶었거든요. 자, 요거는 영상에만 담을게요. 보라색 꽃 요거는. 자, 보시죠. 이 바위가 지금 깨진 흔적이 있잖아요. 이누 같았으면 이런 얽어지는 바위에 좋은 도라지가 있었을 겁니다. 이야, 여기서 도라지 이룩 나왔으면 좋은 도라지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죠. 가위 있죠? 가위 누가 놔두고 있잖아요. 그런 거지. 황구가 안 가면 잠깐 첫 장소부터 어린 삭대나 이런 것이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었습니다. 통벽에 있는 도라지들 마지막 조금씩 남아있습니다. 올라가서 철수해도 될 것 같네요. 여기도 작은 삭대가 하나 있고 황구가 건드릴 게 없습니다. 자, 좌측으로 한 번 더 봐도 되는데 안 보고 내려가도 되지 않겠나 싶네요. 아이, 상당히 기대한 장소인데 아쉽습니다. 내려가서 지금 4시 반, 내려가면 5시쯤 넘는데 다음 갈 장소 몇 군데 둘러보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하늘의 마지막 산행이 이렇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야, 이 자리는 진짜 헌거 봐도 바위가 이래 얽어질 정도 같으면 좋은 도라지가 있었을 겁니다. 저 옆으로 한 골 남아있는데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한번 가봐도 뭐 있겠습니까? 저 위에도 저 도라지 삭대가 하나 있긴 있네요. 있기는 있어요. 자원이 있기는 있습니다. 깨있는데 좋은 것들은 다 벗겨나가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올라갈게요. 이제 정상 올라왔습니다. 정상점 요 아래 마지막 절벽이 있거든요. 요거 내려가서 살펴보고 올라와서 하산 준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손 탔는데 왔는 김에 요 정상 쪽 요 아래 절벽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로프가 한 15m 내려와서 절벽 난간에 멈췄습니다. 역시 생각했던 대로 안구도 없습니다. 올라가서 이 아래 골짜기로 내려가서 하산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올라가서 철수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8월의 마지막 산행이 이렇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올라와서 로프하고 정리 다 했습니다. 물 한 잔 먹고 쉴 시간이 없습니다. 모기가 개떼 같은 놈이기 때문에 빨리 하산해야 됩니다. 황구의 밑에 연장 챙기고 있는데 살모사 한 마리가 밑으로 좀 지나갑니다. 뱀이 밑에 어디 있었는 모양인데 이따가 황구가 뚝딱뚝딱 소리 내니까 샥 도망가네요. 연장 찍기 전에 소사같이 도망갔습니다. 자, 일로 가면 뒤로 가는 능선이고 이 아래는 골짜기로 내려가는 길이거든요. 이 골짜기 따라 한번 하산을 해볼게요. 자, 이제 한 3시간 만에 하산했습니다. 겨울에 가서 세수 좀 하고 머리 좀 감고 다음 산행지를 몇 군데 둘러보고 철수하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겨울에 가서 빨리 좀 씻어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절벽타는 황구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종편입니다. 8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산행을 한번 갔다 왔습니다. 8월달도 그래도 장마기간 중에서 7월달도 장마기간 중에
한 10만 6, 7일 정도 산행은 그래도 한국 할도리는 한 것 같습니다. 여름 산행이 해가 갈수록 점점 빡셉니다. 오늘은 또 한낮에 출발하니까 한 2시쯤 돼가 올라갔거든요. 진짜 최고 더울 때 올라가니까 반죽 씁니다. 그나마 이 땡볕이 아니라서 다행인데 그래도 덥기는 덥고 모기하고 모기는 부글부글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장소가 황구는 숲속에 가려진 절벽이기 때문에 꽤 괜찮다 싶었는데 확실히 먼저 다녀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가위도 그렇고 그리고 바위 깨진 것도 그렇고 도라지 바위 깨진 자리 그쪽에는 도라지가 있다면 꽤 좋은 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여튼 뭐 먼저 다녀간 사람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그쪽 능선에 절벽이 한 골 한 골 건너서 한 다섯 능선에 다섯 개 정도 절벽이 있거든요. 야 저거를 오늘 도라지 자원이 괜찮으면 계속 가봐야 되는데 저거를 패스를 해야 될지 아니면 겨울에 가, 한 늦가을에 가야 될지 일단은 그 생각나면 끌리는 게 있으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손이 탔기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내일은 드디어 또 8월의 또 첫날인데 내일도 하여튼 여건 되는 대로 한번 또 빡세게 한번 다녀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니까 황구가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